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33개사의 2016 3년도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영업이익은 121조 3천억 원으로 105조 5천억 원을 기록했던 2015년보다 15.0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매출액은 1645조 7천억 원으로 0.8%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18.46% 늘어난 80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수익성도 개선돼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6.46%에서 지난해 7.37%로 매출액 순이익률은 4.15%에서 4.88%로 각각 올랐습니다.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분석 대상 상장사들의 지난해 말 자산 총계는 2,249억 8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.82% 불어났습니다. 부채도 1,199억 7천만 원으로 2.55% 늘었지만 부채 비율은 2015년에 비해 5.56%포인트 낮아져 재무구조는 다소 개선됐습니다.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727개사의 연결 영업이익과 매출액 순이익도 모두 늘었습니다. 매출액은 138조 6천억 원으로 6.37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, 순이익은 4조 원으로 각각 6.4%, 8.37% 불어났습니다. 분석 대상 기업 727개사 중약 70%에 해당하는 500개사가 흑자였고 227개사는 적자를 봤습니다.